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저희 집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보다는 자신이 꿈꾸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확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바울을 통해서 흘러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의 문제에 너무 묶여 있어서 미처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을 크게 마음 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자신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눈을 크게 뜨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사도바울이 월요일에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아덴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그 마게도냐가 지금의 동부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끌려가는 난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시달리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카에서 진을 다시 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역시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이 베리아로 내려옵니다.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데네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5년쯤 지난 후에 이 아데네를 여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지금까지 그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데네에 처음 들어와서 농사와 부요의 신인 데메테르 신전을 처음 구경을 했고, 그리고 아데네 여기저기 널려있는 신전들과 조각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남긴 글 속에서 파우사니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데네를 찬양하고 그 아데네에서 자기가 보았던 조각품들, 신전들, 그 웅장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책을 6권이나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아데네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여전히 바울이 보았던 것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신전들, 아름다운 건물들, 아름다운 조각품들. 그런데 바울은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들어와서
감탄을 하기는 커녕 격분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니까 아주 고약한 말로 비판을 합니다. 저 추하고 보잘것없는 유대인은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덴의 조각상들을 우상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 예수를 모욕했다. 혹시 이런 욕 들어보셨습니까? 참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석굴암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주 어릴 때 소풍을 갈 때 가보고 또 한 20대 때도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고 그 석굴암을 여러 번 갔었는데 마지막 간 게 한 5년 전쯤이 아닌가 싶은데 부처 상이지만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5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앞에서 발길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좀 고약한 생각은 들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에 서려 있는 그 잔잔한 표정이나 평정심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만든 혹은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비록 그게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작품일 수 있고 웅장한 작품일 수 있고 감상할 만한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세속적인 학문적인 혹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잘 균형 잡혀 있는 이런 지성인이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사실은 1세기에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터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면서 소년 시절부터 이 터키에서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는 헬라 문화를 두루 접했고 뛰어난 헬라 지식을 갖게 되고 헬라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이 아들을 로마 세계에서 앞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로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에베소로 유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당대 유대인들보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균형 잡힌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름다운 아덴의 건물들, 조각상들,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가 무시하거나 그 아름다움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지만은 웅장함이 거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아름다움 정도를 가지고 인생이 윤택하게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걸 누리고 사는 정도를 가지고 사람이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에 도취돼서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격분이 그렇게 감성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살림살이 형편도 괜찮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누가가 표현한 바울 마음의 격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누가는 바울이 만났던 그 아덴에서 만났던 철학자들 중에서 두 학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입니다.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이 학파의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재미있으셨습니까? 그 재미가 뭐 고스톱을 하는 재미, 뭐 술 한잔 마시는 재미, 이런 정도의 재미가 아니고. 그런데 이 에피큐로스 사람들은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진정한 기쁨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스토익 학파의 사람들은 덕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재미는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교양을 쌓고 지성을 쌓으면서 살려고 했던 이런 유의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누가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에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양 있게 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격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가 굳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전부가 아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드 디너 교수라고 하는 분이 포버스지에서 미국의 부자 400명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이 4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1등부터 400등까지의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좋은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 제일 좋은 침대에서 사는 사람들, 제일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제일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많이 먹고 뭐 의사들이 대기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1등부터 400등까지의 부자를 인터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분이 7점 만점에서 이 400명을 통틀어서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7점 만점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1등부터 400등이 아니고 제일 부자가 많이 사는 미국에서 1등부터 400등까지의 부자들의 행복지수가 얼마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7점 만점입니다. 6.99쯤 나왔을까요? 6.8점 나왔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평균 점수는 5.8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누구의 점수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아프리카의 마사이족하고 점수가 똑같습니다. 또 이 디너 교수가 아주 익살스럽게 인용을 했는데, 누구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 그린랜드라고 하는 땅 아시죠? 저 북극 위에 있는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랜드라고 하는 땅에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에스키모족이 사는데,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5.8이 나왔다는 겁니다. 으름으로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그 속에서 먹는 음식도 부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영하 60도에서 에스키모들이 잡아먹고 사는 그 생선을 먹어보고 누린 송원섭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맛이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8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다는 건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뭐 에스키모 집, 그 얼음집 살고 거기에 그 술록들 양털을 깔고 그 위에 자면, 술록에 털을 깔고 자면 전혀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미국 최고의 부자 400명의 평균 점수나 똑같은 5.8입니다. 여러분은 몇 점쯤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점수가 이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디너 교수가 이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조사한 이 조사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은 몇 번째쯤 된다고 기록하는 거 아니까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믿음하고 상관없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를테면 애정이라든지 자유, 유머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무려 돈 앞에 12개나 13개나 더 있고 돈은 14번째더라. 그런데 이런 조사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 더 보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탠다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참 희망, 참 기쁨, 참다운 목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 속에서 뭐 우리가 아무리 굉장한 꿈을 가진다고 해도 그 꿈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는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직접 이 빌립보를 다스리면서 굉장한 투자를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지금은 이민 상황이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젊은 친구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저한테 보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미국에서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갖고 미국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고, 우체국 직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면 우체국 직원이 돼서 공무원이 돼서 사는 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그 정부 조직에서 녹을 먹고 거기에서 안정을 얻는 것은 모든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간수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 로마 조직 속에 들어가서 간수가 됐습니다. 교도관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급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간수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마 자기가 누리고 살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바울, 실라 이런 분들을 붙잡아와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 오게 됐는데 그날 밤에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 동안에 난리가 난 걸 이 사람이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고 이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간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지금 공무원이 돼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가 지금 감독하고 있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 이 사람이 해직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듣고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교 학생들을 등수 발표를 다 해버립니다. 1등부터 530등까지 전부 방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냥 뭐 500 몇십 등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오는 친구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친구들은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을 막 품는 친구도 있었고, 그
그거 발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그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전교생 이름이 다 붙고 거기에 반 성적이 몇 등이고 전교 성적이 몇 등이고 참 끔찍한 일인데 그걸 학교가 1년에 4번씩 반복했습니다. 요새 그거 안 하는 거 참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방을 붙이는 방법만 좀 달라졌지 여전히 아이들을 경쟁 속으로 휘몰고 그 경쟁에서 졌다 싶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럴 때 부모가 해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성적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조금 살아보니까 그 뭐 성적표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부모들이 경험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 정도 말은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니까 성적표가 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회사에서 잘렸다, 월급이 뭐 없어진다, 혹은 쫓겨난다,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의 눈이 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간수가 아직까지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간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불행한 여성입니다. 여잔데다가 종인데다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쁜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무슨 나쁜 조건이냐?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자는 남자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글에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기록을 할 때 집이 있고 뭐 소가 몇 마리 있고 낙타가 몇 마리 있고 그 밑에 여자가 기록되는 경우도 아주 흔했던 그런데 남의 종이고 그것도 귀신까지 들려있는 그래도 이 여자가 좀 대접을 받는 것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용하게 알아맞히는 점을 치니까 고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내고 그런데 이 돈은 전혀 자기가 갖지 못합니다. 자기의 주인인 부자들이 이 돈을 다 가져가는 이런 극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자를 고칩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바울을 향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울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고함을 질러대는데 아 이게 도움이 좀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귀신 들린 게 해필이면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좀 힘들어한 것 보면 별 도움은 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게 만듭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고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절로 21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잡아넣게 했습니다.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내 수입 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로마 사람이 받기 어려운 고약한 풍속을 이 사람이 전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분노하고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친절하고 물질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돈은 작은 희망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건 무시하고라도 나한테 돈이 생기니까 좋다. 이게 무슨 우리가 받을 만한 풍속입니까? 내 종이지만은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그걸 기뻐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 더군다나 그 여자아이가 돈을 공급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난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 연약한 어린 여종이라도 이용해 먹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 속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하면서 또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상태에 빠진 간수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 죄수들이 도망을 갔고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왜 저 사람들은 도망을 안 가고 있나 그것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감옥을 당장 왜 빠져나가지 않는가 안 하는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짤막하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간수가 지금 뭘 무서워하는 걸까요?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잘리거나 혹은 불명예를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바울과 신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이 두려움은 분명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처음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은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간수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서 뭘 전했는지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설교를 들었는지 풍편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 됐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아, 예수님이 빌립보를 좀 가시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바울과 신라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아파트에 와서 좀 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는 일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일을 다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한 말이 참이요 새로운 세상이 그 자신의 눈앞에 바울과 신라가 안내하는 그 길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 간수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많은 비그리스도인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지인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도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가 정말 믿을 만한 건가 아닌가 우리를 읽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유 뭐 내가 뭐 목자도 아닌데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목자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뭐 자목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교회 직분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가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교회 다닌다더라.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뭡니까? 아, 그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재미없어 라든지 아, 그 사람 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부름을 받아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바빠가지고 뭐 지난 한 주간은 메르스 때문에 더 정신없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우리가 어디에 지금 부름을 받아 와 있는지 바빠서 생각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빠야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바울과 신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의 무게만 해도 내 속에 있는 상처만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악만 해도 내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미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가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안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소망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영국 BBC 방송에서 아동성장보고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보고서였는데 두 장면을 마음속에 딱 남아있게 만드는 보고서였습니다. 첫 장면은 어항 속에 물고기를 보여주는데 어항 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시절부터 세월을 보내고 있는 물고기가 눈앞에 지렁이가 나타났는데 그걸 먹을 줄을 모릅니다. 그게 먹인 줄도 모르고 그걸 먹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고 이 물고기 앞에서 다른 물고기가 이 맛있는 지렁이를 내려보내니까 탁 먹어치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물고기 앞에 지렁이를 보여주면 이 물고기가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먹는 건지 몰랐는데 그걸 맛있게 먹는 다른 물고기를 보고 나니까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한 5살, 6살 된 아이들을 인형을 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형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형을 예쁘다 하고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놀게 하면 이 아이들도 방금 보았던 그 장면대로 자기가 안고 있는 인형을 뽀뽀를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형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심지어 망치로 때리고 이런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이 아이들을 방으로 들어가서 인형을 가지고 놀게 하면 이 아이들도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인형을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한 남자아이는 무려 6분 38초 동안 인형을 망치로 때리고 학대하는 이런 엄청난 장면이 방영이 됐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요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부족하지만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부모가 그래서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고 앞선 세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첫째는 나를 위해서고 둘째는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가 지난주에 한 세 번쯤 받은 이런 글을 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메르스는 하나님의 경고다. 퀴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이슬람 할랄 사업을 지금 끌어들여와서 회교도들의 돈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를 중지하지 않으면 메르스는 더 창궐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 잘못은 뭔고 하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런 심판의 글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르스 하나 주고, 이런 죄를 지으면 또 다르스 하나 주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라면 메르스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진노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 정부가 뭐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뭐 동성애자들 뭐 축제 벌인다고 하나님이 그걸 벌하기 위해서 메르스를 보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존폐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예,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메르스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메르스가 잘못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심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통일교 신자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너희들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고약한 말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뿐 아니라 이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고약을 떠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받을 때 퍼뜨리지 마십시오. 이거 은혜 받고 그냥. 사실 저한테 그 글을 보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하나, 박 목사 너무 좋은 글이 왔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불행이 누구 때문이냐, 동성애자들 때문이다, 불쌍한 동성애자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참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 잘못된 것을 막 그냥 운동을 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저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할 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 지가 뭐 이거 심판하고 저거 심판하고 아주 위험한 메르스 앞에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고 그들 귀신 들린 여종을 둘러싸고 돈을 먹으려고 하는, 또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을 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고, 돈을 위해서 뭐 못할 짓이 없고,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그걸 움켜쥐어 봐야 그게 그들에게 참 기쁨도 만족도 되지 않는, 2000년이 지나도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집에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절망에 묶여있고 온갖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데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교양 있고 많이 배웠고 뭐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고 엔조이하면서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작품을 만들고 아무리 근사한 집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도 여전히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일행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에서 그리고 아데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